정보 유출이냐, 백보 양보에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존경하는 최영두 간사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이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사안을 가지고 경찰은 왜 한쪽만 탄압하듯이 수사를 하는가? 그것도 그 대상자가 방심이 직원들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? 이 청부 민원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개요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. 유일인 방심 위원장의 친동생과 친처제와 친아들과 친조카와 그 친동생이 관련된 기관의 사람들과 유일임 위원장이 거쳐간 조직들, 경주엑스포, YTN, 미디어연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열흘 남짓한 특정 기관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심지어는 민원신청서 그 문구까지 복붙해 가면서 민원 제기를 했는가? 그리고 그 제기된 민원의 심의에 왜 유희림 위원장이 참여했는가? 이것이 본질이지요.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정말 정말 정보 유출이라는 역시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그대로 수사하면 될 일이지만 왜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회는 왜 눈을 감고 있습니까? 그걸 규명하자고 여기 모인 이 명분을 논거를 우리 의원님들 정말 모르십니까? 그게 부족해서 저분들 고발까지 했습니까? 여당이. 네, 박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. 예, 박정훈입니다.